상상치 못했던 광경. 그야말로 의리의리하네요. 황홀경도 잠시. 안녕하세요. 네네. 아니, 얘가 무슨 저희를 마치 안내해 주듯이 여기를 따라 들었는데. 아 그러던가요? 원래 손님이 오면 그래요. 말씀들 나누라고. 동네에 무슨 황금손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고. 아 그럼 잘 찾아오신 것 같은데. 제가 낀 것 같은데. 물레방아, 풍차, 정원뿐만 아니라 여기 한 돼지가 600명 되는데 전체를 다 내가 지금 다 내 손으로 다 만들었습니다. 남다른 스케일의 황금손을 가진 남자 임승모 씨. 제가 만들고 있는 우리 집은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. 아니 이렇게 기쁜 뜻이? 이 글에 걸맞는 모든 것을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하늘과 땅이 아껴서 숨길만큼 신비롭게 만들고 있다는 이곳. 어, 근데 이거 혼자 다 이렇게 만드신 게 되게 힘들 것 같아요. 먼저 야심차게 이 연못을 먼저 꾸몄습니다. 연못까지. 비밀의 정원부터 감상해볼까요? 일명 천지연은 물고기가 논일고 아늑한 고향집 마당을 떠올리며 신선의 놀이터를 갖고 봤다는데. 어, 너무 잘하셨죠. 이 모든 걸 손수 만들었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. 꿀의 집인데요. 이제 보물상에서 자재 헌 자재 그 꿀을 구입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저 위에 원점에 있는 그 밥그릇같이 보이는 양분대기입니다. 예. 오 그러네요. 예. 아 기발한 아이디어. 아이디어죠. 대부분 폐자재를 활용해 만들었다는 풍차. 뒤쪽에 눈에 띄는 이건 혹시 도르래 같은 것은 좀 타이어 휠 느낌. 아 예예 타이어 휠 맞게 봤나요 저? 예, 그 소금한 거 저 바퀴 타이어 휠입니다 이게. 에이 휠은 왜요? 그림 찾기 하는 재미가 있는데요. 돌아가는 휠에 감긴 와이어가 눈에 띄는데 어디로 연결되나 봤더니 어이 물레방아? 아 이게 연결돼 있어요. 물레방아 하얀 줄기로 이렇게 조인트가 연결돼 있죠. 그 조인트가 여기서 이렇게 벨트를 이렇게 돌려줘가지고 예. 다시 이제 이 시계처럼 돌아가네요. 그렇죠. 방향이 반환되는 돌려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뿌리에서 이 풍차를 돌리고 있습니다. 아 저쪽으로 가. 전기가 아닌 물레방아의 힘으로 돌아가는 풍차. 어떤 기술이 아닌 듯한데. 직접 배운 건 아니고 독학으로 그냥 스승이었습니다. 한마디로 맨땅에 헤딩 정신으로 지었다고. 크기도 엄청 큰데. 연못 안에 재미난 건 일이 하나 있는데. 무슨 일이 있을까 싶지만 이래봬도 천장지 비처가 아니든가. 정말 뭔가 기대해도 되나 싶던 그때. 왜요? 치면 뭐 와요? 응? 심상찮은 움직임. 징술에 모여드는 물고기도 가능하는군요. 징을 치면 근데 왜 와요? 그 징을 치면서 먹이를 좀 주거든요. 자 밥 먹자. 참 재미나게 지내시네요. 때다. 어느새 물고기 식구들이 한 자리에. 단순히 먹이를 주는 것보다도 징을 쳐서 애들이 오면 나하고 소통이 되잖아요. 교감이 되죠. 아저씨 징소리가 제일 반가워요. 재미까지 담아낸 비밀의 정원. 자 여기도 제가 만든 수영장입니다. 야외 온천 같은 수영장에 기상 속에 물 돌자까지 풀 옵션. 이름하여 자작 돌벽 수영장. 손자 손녀들 이제 커가는데 와서 이렇게 여기서 노는 상상을 하면서. 아이디어가 노천 온천 부럽지 않네요. 올여름이 벌써 기대되네요. 크아.